뭔가 좀 번듯하게 해결을 해놓고 찾아가도 가야 될거 아니야. 알았어, 그럼 그렇게 할게. 진짜. 그나저나 내일 아침 뭐 먹냐?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고, 응? 내일은 내일의 해가 또 뜬다니까 그러네, 응? 아, 자야지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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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차라리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. 바로 이 냄새. 어, 이거, 이거야 이거. 어. 누구세요? 도둑이야. 아, 형님. 도둑 아니에요. 저예요. 필리핀 사방님? 어디서 온 건데? 아이, 잠시만. 여보세요? 여보, 나야. 당신이야? 당신 어디야? 당신 저 쫑보기 데리고 여기로 와. 거기가 어딘데? 큰어머니 댁 말이야. 뭐? 아, 예. 소를 키우러 한국에 왔다고? 예, 제가 어릴 때부터 소를 참 좋아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저 낙농의 뜻도 있고요. 아유,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필리핀에 전화가 안 돼가지고 그냥 걱정했잖아요. 아유, 어떻게 한국에 오면서 우리한테 연락도 안 했어요? 아이고, 미안하다, 야. 야, 홍식이 형이 그냥 당장 오라고 어찌나 성화를 해야 되든지 말이야. 부산 처가에 갔다가 바다 구경도 못하고 올라왔다니까. 간밤엔 어디서 잔 거야? 뭐, 예, 마침 저 빈집이 있어서 들어왔어요. 거기 알지 왜 저 예전에 그 박씨 할아버지 살던 집. 거긴 오래 비어 있어서 손볼 데가 많을 텐데요. 아유, 형네 부부가 그런 데서 살 수 있겠어요? 아니, 홍식이 형이 저 다 책임진다고 그냥 들어오면 될 것처럼 얘기하더라고. 그래서 집 구하러 다닐 시간도 없었어. 그럼 축사는 자세히 좀 알아본 거예요? 예, 제가 저 농사는 힘들지만요. 한우 사육은 뭐 할만 하더라고요. 저 전망도 좀 있는 것 같고요. 예. 야, 형 진짜 멋지네. 황제처럼 지내던 생활 접고 귀농을 이렇게 결심하다니. 형 진짜 멋진 사람이다. 좀 더 멋지게 등장을 했어야 되는데 미안하게 됐다. 고향으로 돌아온 게 좀 뜻밖이긴 하지만 우리로서 반갑네. 잘 왔다. 예, 형님. 근데 큰애는 안 데리고 왔어? 아, 쪽민이는 골프하잖아요. 골프 스키로에 들여보냈어요. 저런. 아니, 부모 떨어져서 애 혼자 어떻게 사노? 아이, 다 컸는데요, 뭘. 상곤이 갈 때 가봐라. 뭐 필요한 게 있나? 아니, 큰어머니, 저기, 제가 저 곧바로 저 일도 보고 해서 저 바쁘거든요. 그러니까 저 정리가 이렇게 다 되면 제가 정식으로 이렇게 초대를 제가. 그래도 사람 손이 필요할 거 아니야. 가봐. 아니요. 홍식이 형이 뭐 다 이렇게 알아서 해놨더라고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예, 예. 엄마, 배고파. 얘는 어제 그렇게 잔뜩 먹고 뭐가 배가 고파. 어제 라면? 아, 막 이게 뭐야. 아이, 우리 쫑보기가 이렇게 워낙 먹성이 좋잖아요. 그럼. 한참 자랄 나이에 그렇지. 애미야, 이제 상 차려라. 예, 어머니. 괜찮은데. 많이 먹었는데. 엄마. 나 숙제 어떡해? 숙제를 아직 안 했냐? 어제 김장 하느라 신경 못 썼어요. 숙제는 보배 혼자 하는 겨. 어려운데. 숙제가 뭐여? 어? 사람이랑 같이 가자. 응? 끝말잇기 해버렸어요. 그야? 아니, 그거야. 하래비가 자신 있지. 그, 먼저 저 운을 떼봐. 가을. 어. 가을, 을. 아. 얼굴. 아버지, 얼굴이 뭐요? 얼굴이지.
아, 다시요. 보배야, 스웨덴. 된장국? 된장국이 뭐유? 된장국이지. 아니, 당신이 우리말을 제대로 모르니까 보배가 받아쓰기도 자꾸 틀리는 거 아니오.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가르치는 선생이 그것도 모르면 뭐 지켜요? 난 한국 사람 아니에요. 한국만 가르친다고 다 아는 건 아니라고요. 가끔가다 속 터져서 그리오. 그럼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지 왜 나하고 했어요? 아, 그렇다고 보배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돼요? 아, 그만 들켜. 아침부터 애 숙제 때문에 싸우는겨? 아, 니들은 그래 싸울 일이 그렇게도 없냐? 나 그냥 숙제 안 해갈래. 안 해가면 되냐? 아빠가 운 떼줄 테니까 다시 해봐. 이삿짐. 짐치. 아, 미치겠네 참말로. 짐치가 아니라 김치요, 김치. 아, 저 다시 해봐요. 저 경복궁. 국물. 아버지, 참말로 그렇게 어거지 피실게요? 그럼 아빠, 응? 진돗개. 예, 그래요. 진돗개? 계기. 계기가 아니라 고기지. 아, 그런가? 하여간 말이야, 응? 애비보다도, 어? 지쳐보다도 잘 못하면서 맨날 저놈은 큰 소리는. 아이고, 아버지, 끝말에 끼는 이거 한 방이면 끝이요. 상끼 슥! 쓱을 놈! 아, 아버지 아침부터 이거 욕하지 마세요. 아, 응? 역시 고향 밥이 참 맛있네. 어? 그래, 많이 먹어. 며칠 굶으신 것 같죠? 아우, 천천히 먹어. 자. 고마워, 형님. 어, 물 먹어, 물 먹어. 형님, 저희 갈게요. 어, 가만있어. 요거 조금 가지고 가. 이게 뭔데요? 급작스럽게 오느라고 집에 뭐 변변한 게 있겠어. 당장 먹을 거 몇 가지만 챙겨봤어. 형님 고마워요. 고맙기는. 고모네가 떠나가지고 허전했는데 새 식구가 들어오니까 든든하고 좋으네. 형님이 많이 도와주세요. 이따가 내가 밑반찬 조금 더 챙겨가지고 집에 들를게. 아, 저 당장은 오지 마세요. 제가 집 정리되는 대로 초대할게요. 아니, 혼자 정리하려면 힘들 거 아니야.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인데. 형님이니까 얘기지만 저 진짜 지금 미치겠어요. 어? 아니 왜? 서글퍼서 말도 못하겠어요.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. 동서. 종복 엄마 뭐해? 저 나중에 얘기할게요. 제가 집 정리되는 대로 전화 드릴게요. 어, 어, 그래, 그래, 알았어. 저, 잘 먹을게요. 어. 예? 상곤이 형이 왔다는겨?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. 상곤이 형이 그때 고향에 살고 싶다고 하더니 빈말이 아니었나 봐. 이거 뭐 작은 애까지 데리고 아예 살러 왔더라고. 아예 살러? 어, 그렇다고 그러더라니까. 야, 그럼 그때 그 애가 그 상군이 형 애구만. 네? 아, 무슨 소리예요? 아니, 어제 우리 가게 그저 웬 꼬맹이가 왔는데 영어를 무지하게 쓰길래 누군가 했네. 필리핀서 황제처럼 산다더니 여긴 왜 왔디야? 여기서 소 키우면서 고향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서 왔댄다. 홍시경하고 동화펄 모양이던데? 나하고 똑같은 양반이구만. 뭐가 똑같아요? 성은 홀딱 망해서 딸랑 보찜 하나 들고 들어온 거고요. 상곤이 성은 귀농에 큰 뜻을 품고 들어온 겨. 아, 귀농이 나하고 다 똑같은 귀농인 줄 알아요. 그래. 나 가진 거 기타 하나, 동전 하나뿐인 인생이다, 왜? 그렇게 사시라고요. 나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구먼. 아, 소하고 돼지는 뭐 포모로 키우는 겨? 어? 상곤이 형이 옛날부터
그 잡생각이 많아갖고 일 버렸다 파토 낸 게 얼마나 많았어. 그건 그랬지.